소금의 영어 표현이 솔트잖아요. 솔트. 자, 이 단어는 바로 소금을 뜻하는 라틴어 살, SAL에서 유래됐다고 하는데요. 고대 로마 시대에는 군인들의 월급을 소금으로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생겨난 말이 바로 라틴어 살라리움으로 오늘날 월급을 뜻하는 영어 단어 셀러리가 된 거예요. 아, 셀러리. 소금이라는 데서 이제 다 이게 나온 거죠. 야, 살라리움에서 셀러리가 됐다고요? 그렇죠, 네, 월급. 저는 셀러리라 그러면 약간 그 직장인보다 샐러드가 먼저 생각나긴 맞아, 맞아, 맞아. 하거든요. 샐러드맨 이렇게도 헷갈리기도 했는데. 아, 샐러드맨이요? 요것은 조크. 소금과 혹시 관련이 있나요? 관련이 있어요. 샐러드 역시 야채에 소금을 뿌린 음식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가 됐고요. 또 있어요. 어떤 거? 군인을 뜻하는 솔저. 이 솔저 역시 소금을 지급받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뭐야, 진짜? 진짜였어요. 군인이 솔저인 이유가 이 솔트와 관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와, 소금의 역사 진짜 알면 알수록 진짜 신기하고 재밌다. 솔저가 줄임말이잖아요. 어떻게? 솔트 져주세요의 솔. 그래서 솔저. 열심히. 상상도 못했다. 그냥 했어. 야.